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총선 때만 잘하면 그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어느 정당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은요, 왜냐면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명왕성 있잖아요. 명왕성 염소자리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 명왕성 염소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수성도 강하고 옛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함이 있어요. 내년 3월달에 명왕성이 어디로 들어가요? 물병자리로 가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열망이 바꾸려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은 바꾸려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그럼 정치인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성 보면은, 우리 국민성이 되게, 그래 저기 하는 사람 도와줘야지. 우리 국민성 되게 착하거든. 착한 사람들이잖아.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완전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바꾼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완전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새로운 뭔가를,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 비전 제시가 없으면은요, 우리나라 정말 지금 많이 바꿔줘야 돼.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만이 그 다음에 2025년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뀔 수밖에 없어. 바뀌어야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올 가을, 특히 지금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아마 명왕성이 28도에 29도? 지금 이건 작년 거인데, 올해 걸로 바꿔서 저기 도수를 보세요. 그러면 명왕성이 지금 현재 염소자리 29도인데, 물병자리로 갔다가 다시 리트로그레이드 해서 또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이 천왕성이, 여기는 18도인데 천왕성 아마 22도일 거예요. 22도를 보면 태양과 정확히 스퀘어 각도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하고 스퀘어 각도인데, 이 천왕성이 지금만 스퀘어가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이미 스퀘어 각도로 치고 넘어갔죠. 네. 넘어간 상태에서 한두 달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다시 리트로그레이드를 해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다가오는 어프로칭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컨점션 되거나 정확한 저스트로 맺어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면 에너지가 조금 약화가 돼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태양을 치고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태에서 리트로그레이드는 더 강력해요. 아, 쳤다가. 쳤다가. 왜냐하면 도수가 여기 22도 08분을 이미 넘어갔거든. 그러면 막 다가올 때도 강하죠. 그런데 넘어갔다 싶을 때는 약한 것 같아. 왜냐면 이미 강도가 지나간 느낌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한두 달 있다? 두 달 되나? 며칠? 두 달 좀 안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리트로그레이드 하면 태양을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냐? 이렇게 돌아온 뒤에 또 이거를 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간 상태에서 또다시 내년에 또 돌아와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는 이 태양 죽어났죠. 태양은 누군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수성이 있어요. 수성도 있고 토성도 있어요. 지금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하는데, 다 내년에는요, 뭐가 오냐면, 우리 이 목성 잘 보셔야 돼요. 목성은요, 확장이기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확장의 기능이 있는데 뭐하고 마주치냐? 내년에 보면 다시 이제 그 저기 차트를 돌려서 내년 거 보세요. 내년 이 밑으로 이 목성이 현재 저기 조금 있으면 두 달 뒤인가 목성 또 다시 목성 또한 리트로그레이드를 했다가 다시 4개월인가 지나서 또 다시 이제 그 순행을 해요. 네. 순행을 하면서 뭐하고 만나냐면 목성, 천왕성,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만날 거예요. 목성, 천왕성, 태양 만날 거라고. 이렇게 만나면은요 지금의 에너지보다 훨씬 강해져요. 확장의 기능이 많아져요. 핵폭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현재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빨리 처리하면 두 번째 올 때 덜하다 그랬어요. 그거 얘기했었죠. 예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올 때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인지를 못해요. 왜? 내 에너지하고 다르거든. 그런데 스퀘어 각도죠. 스퀘어. 컨정션은 뭐예요? 빈인데 스퀘어는 외부에서 온다 그랬잖아. 스퀘어는 외부에서 오는 거야. 나와 내가 설마 그러지 않겠지가 아니고요. 설마 설마 설마가 진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빨리 알아차림. 우리는 별자리는 알아차림이라 그랬어. 그러면 첫 번째 칠 때 알아차리는 사람은 두 번째 뭔가가 올 때 내가 지금 그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한테 이미 줬거든. 왜?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시간이 숨고르기잖아. 그럼 줬는데 이걸 갖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지.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다 바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든가 그러한 정당이 나오든가 그러한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왜냐면 스퀘어 각도는요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거든. 그게 천왕성이라서 그렇게 천왕성 그렇죠. 천왕성인데 천왕성하고 목성하고 지금 저기 태양하고 그 뒤에 수성 토성 다 있잖아. 그러면 요게 지금 계속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러면 내후년 2025년 상반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천왕성이 예전에 또 돌려보면 천왕성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왕성이라는 별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천왕성이 내 에너지하고 다른 에너지가 강하게 오지만 우리 태풍이 한번 지나감으로써 뭔가가 정리될 거 정리되고 딱 그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왕성 에너지를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왕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이 천왕성이라는 별이. 그런데 자꾸 옛 것만을 고집한다. 왜냐하면 천왕성의 별은 옛 것을 단단한 것을 부시는 거거든요. 단단한 것을 부시는데 단단한 것을 고집하고 있어봐. 차라리 있잖아 우리가 그 저 제가 그 건축을 얘기 듣는다고 했는데 건축에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그 건축가가 그 저기 내진 설계를 최초로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내진 설계로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그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겠지. 딱 내진 설계를 하면은 원래 내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기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는 갔다가 다시 그 충격 완화시켜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천왕성은 그나마 나. 천왕성은요 정말 육안으로 보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데 명왕성과 해왕성이 다가와요. 여기 보. 해왕성 지금 몇 도예요? 해왕성 24도 아니고 지금 27도죠.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이거 몇 도예요? 명왕성이요? 아니 제이탈 천왕성 29도. 2도 남았죠. 다 여기 어디예요? 90도네. 9번.
외국이죠. 무역. 해외와 관련된 외교, 외교와 관련된 일들이요.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있죠. 지금 다가오잖아.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명왕성 다가오죠. 네. 명왕...